어, 이건 진짜 정성이다 이거. 너무 이게 작아도 안 되나요? 네. 그리고 씹히는 맛이 아 씹히는 맛이. 자체에다가 네. 이거 산놈으로 해서 냉물에다 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예, 그 만두피도 간이 약간 들어가서 맛이 아주 그냥 그리고 이렇게 삼삼하다 그럴까요?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대가를 생각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. 늘 가족끼리 보면 답답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도 좋더라고요.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, 만두를 제대로 먹으려면 이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. 쫙 들어서. 아까는 왜 이렇게 채소를 많이 넣고 이렇게 복잡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씹히는 느낌이 다 들어요. 배추, 부추, 양배추 느낌이 아삭아삭이라고 다 통일시키기에는 참 표현이 짧을 정도로 제일 좋은 건 피에도 간이 싹 배 있어요. 소 자체가 딱 먹으면 아우 이거는 뭐 너무 푸짐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만두? 착한 만두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.